가장 됐어. 일단 둘째 치더라도 그럼요. 예, 금 밑에 선다 치면은 창피하진 않아요. 예. 자, 양태웅 선수 준비되셨습니까? 형님,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농구셨고요. 예. 진짜 양태웅 선수. 저희들 가운데 노홍철 씨가 힘이 진짜 최고죠. 예. 충청대 길을 막고 있어요. 아, 정말 장난 아니에요. 야, 자, 준비. 감독님. 보셨지만 노홍철 씨가 선두고요. 장난. 와. 너무 자세도 그냥 뭐 경자세, 정자세, 정자세. 야, 노홍철 씨가 노홍철 씨가 정말로 이 농촌의 아들입니다. 정말. 예. 아, 충남 예. 서청군 두북리 소 한 마리와 사슴 두 마리를 예. 예, 키웠었죠. 충남 서청군 두북리 기산면 두북리 63-1 우리 농촌의 아들 와우. 충남의 아들 농촌 씨. 자, 준비 씨. 고! 면허증은 전남. 다른 곳은 면허증은 충남. 면허증은 전남 가셨다 하셔가지고 거기가 빨리 나온다고. 여러 가지 편법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바들바들 떠는데요. 준비. 자, 시. 시작. 지금 표정 보셨죠? 양태웅 선수가 더 놀랐어요. 너무 시작. 아니 이거 우리가 양태웅 선수 잡았을 때는 아니 너무 양태웅 선수가 놀랐어요. 반칙이 한번 당한 사람 반칙을 해? 아니 무슨 반칙을 해요? 제가 시작하는데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작. 아니 무슨 말인데? 반칙은 양태웅 선수가 나옵니까? 아니 무슨 반칙? 와 씨. 아니 그리고 저 양력 좀 해줘요. 양력 무슨 약 드시죠 요즘? 아, 요즘 약을 드시는 게 없네요. 건강하시니까. 그럼요, 예. 양력 한번 좀 대주시죠. 저, 마이신. 마이신 드리라고요. 스테로이드. 너무 안 돼, 스트레스를. 예? 아무리나 막게 스트레스를 안 되는 거야. 무시하다, 우리 정말. 그... 아니, 스테로이드를 왜 먹어요? 아, 금지 약물이야. 네가 약사야? 젊은 애들 스트레스를 먹는 거니까. 전문. 아, 약물 좀 머리를 심어야 돼. 머리가 있죠. 정차하실 남자 폭탄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노홍철 너 말아! 노홍철 너 말아! 저 왜 골랐냐고요? 이거 뭐야? 알 거 아니에요? 아니, 믿기 할 얘기 아니라 지금 나 다시 꺼줘요! 나도 얘기해봐요. 꾼이야, 또 너무. 너무 꾼이야. 너무 꾼 놀라겠잖아. 넌 너무 심했어. 넌 아까 말한 게 다 들었어. 나는 왜? 왜 똑같았어. 누가 누굴 짓댄 거야? 저 꾼도 했잖아요. 함께해서 참 더럽네요. 더럽다는 건 괜찮고요. 하여튼 저 다 가식이었어요 오늘은. 예. 저 처음부터 뭐 진심으로 사귀다가 그만큼도 없어요. 예. 그냥 손을 달고 잘 찍으려고 오만지 순정받아 이런 걸 보려고 준 거지. 너희들은 도구였어. 과정이었던 거지. 정시야, 자기 이쁘잖아. 말을 아껴. 너 말하는 건 끝이야. 나 일지방에 넣었어. 어? 나 일지방에 넣었어. 나랑 그냥 만나볼래? 일지방이 뭐야? 진짜 사귀고 완전 사귀고 형도 이제 마흔이다. 마흔에 홀몸이다. 정준환 씨가 마흔이면 여기는 마흔 받고 하나 더. 와우 레이스 홀 마흔 받고 하나 더. 대신에는 예쁜 애기가 생기잖아. 아 예쁜 자 쩔자 어떻게 알아? 제가 너무 더워서 제가 실수했네요. 사실 저희들 사이에서는 금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 개그를 하면 안 되는데. 이 폼을 연 것은 박명수 씨거든요. 그렇죠. 네, 핸드볼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MBC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핸드볼. 그동안 참 우리 선수들 식담 올린 그런 기억 끝에 오늘 드디어 열매를 따는 날이에요. 그를 물리치고 우와! 박살내! 박살내! 네. 초주급이야 오늘 끝을 그냥 한 명이 두 명이 살아요. 올림픽이 그런 거예요. 메달을 하나거든요. 우리 것은 금, 골드, 금! 아, 저 노철 씨, 저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시죠. 그래, 아직 말씀, 인사도 안 했잖아요. 아까 이건 다시 한번 아니, 소개도 안 했어, 소개도. 네, 이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흥분이 되고 이제 이런 건 그냥 자기 혼자 마구 달리는 거야, 정말. 옆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다시 한번 선생님 좀 다시 한번. 네, 핸드볼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베이징 경기장입니다. 농촌의 소리원.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야, 예. 오늘 제가 이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많은 예, 다들 그랬고요. 예. 예. 오늘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또 제가 아는 지인들이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기대가 무척이나 되는 경기네요. 아, 예. 예. 아. 이게 무슨 뭐 이 따발총. 여기 뭐 사이클 무슨 자전거 같은 거. 예. 장기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야우. 1년을 준비를 해서 이 달력 12달. 이제 방송되는 건 지금 12월. 올 12월. 올해 12월이죠. 예. 박명수 씨는 지금 결혼 생활 잘 하고 계시죠? 아, 너무 행복해요. 머리도 많이 빠져 이렇게 드시겠네 더. 유재석 씨도 잘 하고 계시죠? 야 이게 저 아무나 얘기하는 거야. 예. 다음 달에 출연한다. 저 지금 결혼 안 한 거예요? 아직 한 거예요? 아 그쪽은 이제 다음 달에 해요. 아 하고. 아, 다음 달에. 아 예예. 예. 박명수 씨 아빠 된 거 축하드립니다. 형도 지금 아빠도 있었는데 좀. 아이도 안 풀어요? 어? 아이도 안 풀어요? 대출 어떻게 대출? 저희는 지금 무한도전이 하고 있겠죠? 12월에 우리 프로그램을 또 김태국이 손을 놓으니까 예. 또 잘 되네요. 아, 지금 무리수 아닙니까? 지금 김태국 PD가 지금 미국 유학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 유학 중에 라스베가스에서 우연히 간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져가지고 와우 예. 왕처럼 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MBC를 산다는 얘기였어요. 아유, 아유, 너무 아프다. 아니 근데 저 농촌 씨가 또 6월 7일 날 네. 또 맞았잖아요.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형님? 아니 왕초 가슴에 나무 던지지 무슨 얘기예요? 한번 맞아보니까 저 이러시면 안 돼 박명수 이거는 예, 예. 좀 사과를 좀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이게 가슴이 뭐 소식 있어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예 아직 없어요. 아 빨리 가져야지 몸 건강할 때 가져야지. 형님 보면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형님 같은 열정만 있으시면 야 너는 열정으로 따라서 야 속 깊다 야, 의지가 지금 의지가 예, 의지가 야, 이거 직설적이네 직설적이네 아. 너 지금 프로그램 다 날아갔다 너 이제 연예인 아니야 지방덩어리야 지방덩어리 넌 지금 지방덩어리야 지금 감정 자꾸 감정 확 올라오네 아, 야 너 이런 거 찍히면 안 된단 말이야 웃는 거 형들아 눈물 나왔나 안 나요 들어가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저희들 가운데 아주 특이사항 왜? 아시겠지만 그 홈페이지에는 예. 저희는 그 실명제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밝히신 분만이 들어오셔서 투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 방송 도중에 들어오셔서 아이고 진짜로? 투표를 진짜? 특히 본인에게 투표를 하고 누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에이 그 너무 양심 없다. 아 저도 사실 그 믿지 않았어요. 특히 그분은 신혼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예. 아 해외에서 하셨는지 뭔지 잘 인터넷 했다는 게 그거야? 아 들어와서 하셨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 뭐 그런 좀 저랑은 지금 저랑 그런 아 그분 성함이 정형돈 씨였는데요. 동면이인이죠 동면. 동면 이인일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저녁 7시 11분 정형돈 씨 PR이 나올 때 이분이 들어오셔서 범죄야. 클릭을 하셨어요. 안전범죄야. 예. 아 저랑 증거가 없잖아요. 이분이 클릭. 아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년월일이 똑같아요. 아 이게 예. 도용당했네 나? 예? 아 이게 도용당했다고! 맹세? 안 한 거 맹세? 정말 맹세하십니까? 아니 본인의 저 파혼이야. 야 그냥 없을 거니까요. 지금? 예. 지금 4일 됐다. 4일. 예. 예. 어차피 저 혼인 신고 안 했는데 그게. 아유 저 심하게 하시는 거 맞습니까요? 정돈 씨! 7시 11분 지난주 야. 토요일 뭐 하셨습니까? 정확한 기억이 안 난다. 아 그날이 귀국한 날이었습니다. 귀국해서 몇 시에 도착하셨습니까 공항에? 집에 5시에 공항 도착했고요. 해서 집에는 몇 시에 들어가셨나요? 여동이 딱이네. 7시 정도. 7시에. 7시에 컴퓨터 몇 시에 키셨어요? 7시 10분 정도. 이거 되게 조기기구 한 거네. 자 여기서 정말 네, 우리들 중에 있어. 할 사람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방송을 봤는데 정말 저는 제가 사고 싶더라고요. 자 이제 명수 형 해야지. 안전하세요. 애가 크네요.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아니 저 아빠. 아니 이거 와이크잖아. 들어야지. 야 이거. 형 할 줄 때 민서가 보고 있다. 엎드려 봐. 근데 뭐 몸에. 뭐, 어? 오 진짜? 오. 야 명수 형. 허리 조심. 뭐야. 해봐. 형 이거 들면 이거 들면 중간 형은 어느 순간부터 얼굴도 안 나고 그냥 이거 되는구나 이거. 자 이거 저 들면은 한국이 뭐예요? 한국이 뭐예요? 한국이 뭐예요? 예? 그래요 그래요 꼭한 센스 드릴게요. 아, 이거 들면 예예 예. 이거 몇 킬로나 나가나 이거? 자 가만히 계세요. 아이고 도전 도전.
살짝 들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그건데? 도전. 자 조심해야죠. 야 하나 둘. 어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안 된다. 오 하나 둘. 그렇죠. 일. 어 된다. 오 재밌다. 형 반등 들어봐 이제 반등. 이제 저거 들어보자. 저거 들어보자. 들어봐. 이거를 들으니까. 저걸로 와봐. 이거. 오. 야, 이거가 적어든다. 너도 600이라고 해야 돼. 오, 야. 600이라고 해야 돼. 오, 야. 야, 역시 이거다. 야, 이거 정말 이거 대단하다, 이거. 이거. 이 쩌리 이거 대단하다, 이거. 이거. 야.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천잡이가 줘. 이거 하고 저거 내가 사겠어. 어, 괜찮아. 통과. 아빠 어디 있어? 아빠. 뭐야? 아빠 어디 있어? 나갔어. 아빠 어디 있어? 아빠 돌아와요. 아빠 돌아와. 야, 우리 미친 것 같아 누구? 어? 잠깐 이제 왔잖아. 막내 이제 왔네. 맨날 누가? 우리 그 벌금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 늦으면 안 되지. 맞다. 또 자마이카. 야, 왜 이렇게 맨날 늦어? 아, 왜 이렇게 맨날 늦는 거야? 또 자마이카, 또 자마이카. 너 자마이카 아니 너 알기는 어디 있는지? 전화 한 통 못해? 예? 같이 한 번만 가자. 근데 진짜 쟤랑 같은 아파트 살면서부터 한 번도 못 맞아. 한 번을 못 맞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거 맨날 인핀트만 맞아. 저형 서울에서 그래요.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아, 인피니트만 챙긴다니까요. 인피니트 친구들하고 그렇게 모인다며요? 왜? 베스트 프렌드. 한 가지.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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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아주 작게 작게. Wish you a Merry Christmas. 잠깐만. 어, 있는 거 너무 안 돼. 왔는데. 약간 저기 한 명이 됐는데 달라. 약속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덜 하셨어요. 누가 먹은 거? 아침에 새우 먹을 거. 지금 저 여러분. 아 위세척이라도 안 돼요. 아니 입이 과략근 아니 냄새가 아니 아 영성 생각되지 아 사람은 먹는 건 안 돼요. 재영이 형은 정말 기분 좋아지셨네요. 분열이 생기니까 되겠어요. 성형은 완전 우리 성형이야. 이거 어 손전등 하나에 지도 있으니까 뭐 굉장히 하는 것 같지 않냐? 기령이었죠. 길이었지. 제가 멀리서 보니까 덩어리였거든요. 어. 형준형이네. 그래도야. 덩어리가 작전명 원래 꽁치 멸치로 씁니다. 이건 작전명이니까 이거 작전명입니다. 이쪽에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좀 친구들에게 좀 인기가 있는 학생이었는지. 어이. 길 씨는 좀 여학생들에게 좀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까? 없었죠. 여자 친구는 있었나요? 2학년 때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오. 학생 회장. 오. 아 진짜? 아 1학년 때 만났네. 1학년 때 2학년 학생. 지금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니요 잘 기억이 안 나서. 아 그래요? 너무 오래전이니까 20년 전이니까. 아 그러니까 만난 적이 있다 하는 얘기. 네 어. 그때 그래서 되게 유명했었어요. 아 그래 뭘로요? 네 대머리로? 학생 회장 대머리로 어떻게 유명하니? 같이 다니면 교장 선생님으로 안 가야지. 학생 아니 보인이 뭐 아니야. 아 진짜 아니, 말만 학생들이 괜찮아. 애들 앞에서 얘기해. 아 미안해요. 아니 대머리라고 그러잖아. 학생들이 와 있고 개인적인 비방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 그래. 좀. 아니 대머리라니.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진짜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좀. 아니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네네. 학교는 두발 자유 학교였어요.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아니 매우 주세요. 아니 두발 자유인데 대머리가 웃기잖아요. 자, 그래서 두발 네. 자유 학교였어요. 외국 오던 아나 못하겠네. 저 길씨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아, 그래요. 아. 자 길씨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예. 자기가 멘션을 보내면 아무 얘기가 없는데 차관님이 늘 무슨 SNS 활동을 한대요. 다른 분들한테도 답답하더라고요. 네. 나한테 삐졌을 수도 있어요. 뭔가 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잘못했어요. 네가 나 한국 왔을 때 응원합니다. 아니 그때 뭐 레이디 가가랑 뭐 다 오는데 그때 그 누구 나온다 그랬지? 가만히 있어 형. 아이고 화를 내. 아 길이가 참 얘가 차관이 아닌데 왜. 야 그냥 저는 이게 대머리야. 아 형. 아 형 말을 그렇게. 제가 아주 저 누구예요? 아는 지인이에요. 어, 지금 잘 사는데요. 저기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저기 주차하세요. 주차를 하세요. 이게 밑에 주차를 하세요. 주차를 하세요. 예. 주차하세요. 솔로요? 아니, 주차장을 뭐로 찍냐?
아, 나 이상하네. 집까지 할 정도면 상당히 가까운 지인. 아, 연하지. 몇 터야? 어, 알았어. 소리 여기서 대박은 눈 딱 열었는데 재석이 형 두 집 살리는 거 진짜. 야, 그러면 정말 우리 정말 친구. 아니 그러면 새로운 예능의 트렌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예능이야? 예능이 한 번만 예능이 한다.